멋진 모습으로 출렁이는 바다를 가르며 항해하는 선박은 겉모습과 다르게 가혹한 근무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소음성 난청은 선원들의 주요한 직업성 질환으로 보고되고 있고, 프로펠러에서 발생하는 진동은 선박 구조물과 민감한 장비에 손상을 주면서 선원의 근무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선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의 제어는 선원의 근무 환경과 선박 구조 안전성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엔진, 발전기 또는 기류에 의해 발생하는 공역 소음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소음은 배관 및 공조 시스템, 그리고 선체 구조물을 통해 선체 내부로 퍼지며 모두에게 전파됩니다. 선박 설계는 구조가 복잡하고 규모가 거대하여 소음 또는 진동과 같은 요건을 사용자 편의성에 맞추는 것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고, 선박에 적재되는 장비나 자재의 배치에 따라 새로운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등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음뿐만 아니라 선체의 방진 설계가 잘못되어 과진동이 발생할 경우 선박 구조물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파괴나 변형, 탑재 장비 오작동으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선박 구조는 물론 엔진, 발전기, 프로펠러와 같은 각종 기기들로 구성된 전체 시스템의 역학관계를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기계연구원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실은 통계적 에너지 해석법을 활용하여 선박의 다양한 소음원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그 전파 현상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선체를 3D 모델링한 후 각종 소음원에 대한 기여도를 해석하고 공조소음, 음향 특성 등을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다각도로 검토하는 이 기술은 매우 우수한 예측 성능과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연구팀은 선박의 외판 또는 프로펠러 등에서 발생하는 수중방사 소음에 대한 해석 및 저감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체 및 국부 구조에서 발생하는 진동은 유한요소 해석기법을 활용하여 예측하고 평가합니다. 엔진, 감속기어, 구동축, 프로펠러, 베어링 등으로 구성되는 추진 축계의 경우 회전체 동력학을 기반으로 축계에 발생하는 진동을 미리 예측하여 최적의 방진 설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팀이 개발한 선박 소음 진동에 대한 해석 평가 설계 기술은 선박 설계 과정에서 적절한 방음 방진 대책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선박 설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해군 함정 설계에 적용되어 온 검증된 기술이며, 최근 도산 안창호함에서 마르도함까지 다양한 해군 함정들의 소음 진동 성능을 향상시켜 순정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앞으로 관련 방음 방진 기술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함정 선박 외에도 자동차, UAM, 철도, 항공기 등 다양한 수송기계, 육상 건축물에도 적용해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